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오뉴스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600명대로 내려가서 확산세가 줄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영래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1,020명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35명을 제외한 985명이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24명, 경기 260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685명이 확진됐고 부산 34명, 경남 33명, 대구 29명 등 비수도권에서 300명이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을 포함한 확진자는 다시 1,000명대로 늘었지만 국내 발생 환자만 살펴보면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915.3명으로 전주 983.4명보다는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서울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집단 감염을 제외할 경우 지역 내 감염 확산세는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으로 24시간 넘게 병상이 배정되지 않은 확진자가 처음으로 한 명도 없는 상태라며 병상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코로나19 치료 중 숨진 사람이 다시 19명 나와 누적 사망자는 981명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달 말까지 세부 접종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때까지는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완결해 주시고 진행 상황은 수시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이 밖에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2주 뒤부터는 일부 영업을 허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